지금 두미남 드드드드 어 뭐해 아아어 잠깐 어 아니 이건 뺨 때릴 수준 아니야 진짜 사과해 둘셋 내꿈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수아 유연입니다 여러분 쓰글이어서 처음 마스크를 벗지는 못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마스크 써도 웃는 거 잘 보이지? 어 봐요? 무서워 보여 어 안 보여 그렇게 안 보여 진짜? 어 이렇게 하면 무슨 웃는 것처럼 알겠어 그 시연이 스타를 봐서 알겠지만 잠깐 연습을 끝내고 맞아요 왔습니다 시연 언니 마지막 사진 보고 깜짝 놀랐네 어 언니! 언니 이거 써본 거 같아요? 제가 너무 귀여울 것 같다 엄청 놀랐어 어 귀여워 어 귀여워 되네 이게 되네 아 언니 라방에 있잖아요 최근에 예, 예.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중간에 나가셨잖아 아 어쨌든 봤는데 언니가 그때 처음이어가지고 친구분이 맞아요.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이것저것 좀 배워보고자 아 맞아 맞아 왜냐면 우리 지금 아무도 몰라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계속 배워보고 하는 이유가 멤버들이 계속 저한테 배우고 있거든요 어 제일 잘 아는 사람 제가 알려주려고요 다음엔 이제 같이 합시다 네 좋아요 그래서 유엔이 인스타 감성들이 다 아니 계속 댓글로 이상하다 아니 여러분 어제 이게 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인데 뒤에 주소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8번길 아. 동희가 이거를 포토샵을 해줬어요 와 동희 진짜 잘한다 어, 동희 진짜 잘해요 포토샵을 해줬는데 여기 뒤에 아주 그냥 운 거예요 야 근데 잘했는데? 아니 근데 처음 봤을 때는 1초 보고 어 괜찮아 어 잠깐만 이랬거든요 너무 벽이 막 아 이러고 있어가지고 어 제가 삭제해버렸어 그러게 수현 언니가 이거 근데 1시간 되면 자동으로 꺼져 라고 했는데 나는 아, 진짜? 내가 인스타 잘 모르니까 언니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꺼져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19, 8, 7 이게 있다고 했거든 근데 그게 안 뜨는 거야 나한테는 어. 그래서 아직 남아있을 줄 알았지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꺼져가지고 어 되게 당황스럽겠네요 어? 너무 놀라서 나 진짜 계속 보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았으니까 어. 새로운 팁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안무가 스크림 안무보다 어렵나요? 스포 그럼 안무에 대한 스포를 하나 어 나 이번에 좋아 뭐가 좋아요? 저는 그 분위기가 그럼 어느 구간? 어느 구간? 아 어느 구간 맨 마지막 나 되게 바보 같은데 마지막 언니 어디가 좋아요? 저는 제 파트요. 중에 네. 진짜 휘몰아치는 거 아, 있잖아요. 거기 아, 네. 거기 진짜 토할 것 같이 맞아요. 힘든 맞아 맞아 힘든 부분이 있어요. 재즈바 노래 좋아하냐고. 너무 좋아하죠. 최근에 바뀌었나요 녹음을 하면서? 이제 곧 나올 노래요? 네 있어요. 오 실은 나중에 혹시 아역대 나가. 언니가 나가요. 지유 언니랑 해가지고. 동희도 나가야 돼. 어, 동희 은근 잘해. 진짜 세잖아. 동희, 아, 맞아. 걔 완전. 아, 그러니까. 진짜. 나는 내가 센 줄 알았는데. 아, 참. 우리 다 졌잖아, 여섯 명 다. 아니, 나 시연 언니. 아니, 진짜. 담이랑 시연 언니가 진짜 세게 생겼거든요. 진짜 힘이. 근데 담이는 너무 종이 인간이고. 시연 언니도 은근 종이 인간이어서 너무 웃겨요. 나 다빈은 세다 생각하지 못했어. 아 진짜요? 시연이는 진짜 셀 것 같다고 생각했어. 어 맞아. 날라가가지고. 그거 너무 웃겼어. 진짜 뭐? 지윤은 되게 말랑말랑할 줄 알았는데 전혀 말랑말랑하지 않아. 그거. 은근. 그 뭐 있는데 이거 곰돌이가 얼굴 작고 이그 뭔지 알죠? 좋아야 유연아 대표님이야 어? 타이틀 브릿지를 어떻게 부르더라? 기억이 안 나네 대표님 브릿지 라라라 스머프야? 스머프요?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근데 깻잎 논쟁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기분은 나쁠 것 같아 솔직히 진짜? 근데 그 깻잎 논쟁 언제까지? 몰라요. 그거 말고 다른 논쟁은 없어? 새우 논쟁도 있지 않아요? 그것도 언제까지 새우? 또 뭐 언제까지 해야 돼요? 다른 논쟁은 없어? 아, 다 만들어 볼까요, 여러분? 그러면은 이렇게 막 주변에 날아다니는 살이나 모기 같은 거 이렇게 짜증나 잡아주는 거 같네.
진짜 엄청 친한 친구야. 근데 이제 네 애인이 있어. 근데 네 애인이 막 나한테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. 아, 참 웃길 것 같아. 짜증나. 썸녀가 애인이야. 이렇게 애인이고 내가 그냥 친구야. 이렇게 날파리가 막 날아다녀. 근데 제가 이렇게 잡아요. 야 너 날파리 하잖아. 나 진짜. 썸녀 날파리. 자, 잠깐. 아니 이건 뺨 때릴 수준 아니야. 너 진짜 사과해. 아 미안해. 근데 썸녀가 상황을 이렇게 겪고 있는 거예요. 이거 썸네일 이걸로 바꿔주세요.